밴드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. 밴드는 뭐냐 하면 공유 공부예요. 공유 공부. 우리가 맨날 만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밴드 안에서 공유하는 공부라는 거예요. 이 사람 미국 있어도 되고 부산 있어도 되고 서울 있어도 되고 우리 옆집에 있어도 되고 옆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만나서 공부하는 게 밴드 안에는 밴드 공부라는 게 있는 거죠. 밴드 공부가 있는데 여기는 공유 공부예요. 밴드는 공유 공부. 공유는 어떻게 하냐. 내가 아르키려고 들지 말 것이며 공유라는 것은 내가 좋았던 거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올려주는 거예요. 왜 내가 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걸 주석을 좀 달아주죠. 이걸 듣고 나는 뭐를 느꼈으며 뭔가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래가 올려주니까 딴 사람이 들어와서 이래 보니까 글을 보니까 이렇게 좋다고?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보자. 이럴 수 있는 거죠.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참 이렇더라. 이러면 나도 공유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저 댓글 붙은 거 보니까 공유한 사람이 많아요. 그리고 그게 쓴 게 많아.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것 같다. 나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. 이런 식으로의 자꾸 공유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보고 내가 어떤 거를 찾아서 공유한 것은 상대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상대께 또 내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도움되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잖아요. 거기서 못 떠나요. 우리가 식구들이 전부 다 그 가족들이라 하면서 전부 다 분리되고 자꾸 멀어지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도움되기 안 살아서 그래요. 근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도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져보면은 도움된 게 0.1mm도 없는 거예요. 네 욕심이 있었지. 근데 내가 욕심내면서 넘도왔다 그러거든요. 따져보면 다 나와요. 남을 도운 게 0.1mm 있다면 사람이 내 옆에 안 떠납니다. 그게 인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도운 에너지 질량이 있다면 분명히 떠날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내한테 이렇게 담을 쌓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들을 채리니까 담 쌓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못 찾는 거죠. 무엇이 도움이고 무엇이 욕심인지를. 앞으로 우리 공유는 이 공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진짜 이롭게 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해놔놓고 이롭게 했다고 하는지 그럼 지 욕심을 체리놔놓고 이롭게 했다 그러면 하늘에 한 대 맞죠. 이래서 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. 이롭게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면 큰일 나죠. 그걸 이롭게 했는지 아닌지 욕심을 낸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.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. 저 사람이 어렵다고 해갖고 배고프니까 밥 줬다고 무조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저 사람이 배고플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걸 같이 깊게 찾아보고 같이 울면서 이렇게 뭘 찾기 노력했으면 그건 이렇게 한 거죠. 그 사람 내 곁을 못 떠나죠. 근데 내가 밥을 주잖아요. 다음에는 밥을 갖다가 그 다음에 칼치까지 올려갖고 안 주나 이래 욕심을 내거든요. 욕심내게 만드는 게 내가 한 거라. 사람이 버릇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되게 이제 자꾸 욕심이 이제 많아지니까 나는 안 되겠다 딱 끊어보거든요. 네가 나를 이래 만들어놓고 끊어본 게 뒤통수 째리고 가죠. 그걸 이렇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아직 지식인들이 그만큼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모자란다면 이거는 저거는 잘 산다고 사는데 맨날 어렵죠. 자연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계산하는 거라 지금.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. 이제부터 방법이 없어. 뭐 자연을 갖다 자연의 법칙을 바꾸겠어요. 우리가 그걸 잘 풀어가야 되지. 이해가 됐어요? 한 3명은 친한 분들인데요. 하다가 보니까 지금 10명은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첫 모임을 카페에서 했거든요. 근데 첫 모임을 할 때 의논이 잘 안 돼가지고 주장이 있고 그 밴드 규칙 뭐 이런 걸 만들면서 근데 이제 그날 모임이 좀
좀안 좋아서 카페 딱 나서는 순간부터 제가 막 아픈 거예요. 이렇게 막 짓눌리는 것처럼 이틀인가 3일 그렇게 아팠거든요. 아픈데도 이제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가야 되나 3일 지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전달한 사람만 해도 10명은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서 지금 당신 전달한 사람 10명만 하세요. 그럼 거기서 나와서 다시 아 알죠. 난 탈퇴하세요. 딱 부딪히면 그 일 나와버려. 응? 그렇게 내가 전달한 사람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죠? 네, 하는 사람은 4, 5명 돼요. 4, 5명 되죠? 열심히 하는 사람. 그러면 5명 모으세요. 열심히 한 사람 5명 모아가지고, 요거로 시작을 하세요. 3명 또 하고 5명 또 하라니까. 제가 아팠던 이유가 거기서. 부딪혔잖아요. 왜 부딪히는데? 내가 그러잖아요. 지금은 어떤 때냐면 내가 약해. 그럼 저 사람이 좀 쎄. 말로 갖고 나를 치면 내가 아파요. 응? 말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질량이 크냐 하면 내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말이에요. 부딪혀서 내한테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 이 영혼의 상처를 입어갖고 죽어. 그러니까 부딪히지 마란 말이에요, 이제. 그리고 뭐, 갇혀우질라고 막 하지 마. 갇혀우진 사람만 갇혀게 지내. 그리고 억지로 뭐, 그럼 뭐 해야 돼. 딸리 가지 마라니까. 나는 내가 노력을 해갖고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죠. 엄청 좋아하죠. 요 사람들이 딱 모이가 변다라니까. 요거는 A급이에요. A급. 다섯 명만 모이도 이거는 A급이라니까.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밴드 공부 알죠? 네. 공부하고 있으니까.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모아요. 다섯 명이 시작을 하니까. 그래갖고 우리는 다섯 명으로 시작을 하면, 인자는 딴 사람 이어주지 말아요. 아무것도 내가, 공부 내가 시킨 사람도 그때부터 이어주면 안 돼. 요 다섯 명 딱 모으면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이야. 해갖고 우리 다섯 명이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을 공부시키가지고 이 사람도 공부시킨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밴드 이어서요. 한 명 내지 두 명 이상 추천 안 됩니다. 나는 뭐 다섯 명 있다고 다섯 명 추천이 안 돼. 한 달에 한 명 내지 두 명만 추천해. 내 말 안 듣고 또 세 명 다섯 명 해서 나중에 사고 나갖고 깨지지 말고. 분명히 깨져, 그는 무조건. 그러니까, 이렇게 한 사람 내지 두 명만 딱 추천을 할 수 있는. 요거는 이제 코트를 받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다섯 명 딱 먹고, 그 전에 내가 공부시킨 사람이 있어요. 나도 더 가면 안 되나, 계사잖아요.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 명이라도 딱 묶어줘. 도와주란 말이에요. 따로 하게. 그러면서 자꾸 도와줘. 이 사람 크면 연대하면 되잖아. 그러게 또 딴 사람이 있다면 또 도와줘. 몇만은 안 돼. 그러니까 정법 공부하는 사람을 한 번 딱 묶으면 그다음부터는 한 명 또 여쭤봐요, 이게.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도 와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여야 돼, 이제. 오케이?